혼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혼자 들어와서 점을 보시는데, 둘이 들어와서 점을 보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몰라? 그게 무슨 죽은 귀신이 같이 따라 들어오잖아. 뭐가 안 떨어져요? 뭐가 안 아파요? 말이에요? 내 앞을 침도 많이 맞으러 다니고, 약도 많이 먹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재혼이죠? 네. 전 남편도 그냥 내 성에 차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지금 남편은 마음에 조금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싫음 앓고 있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건데요? 죽은 전 남편이 계속 따라 붙고 있잖아. 목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사는 사람도 몸이 시름시름 앓고 있고 의사면 뭐해? 자기가 자기 병을 못 고치는데 그럼 의사가 어떻게 무슨 큰 하세요? 뭐 대수인가? 응? 본인의 의사면 뭐해요? 아니 남편은 죽은 남편은 목에다 감겨 있고 지금 남편은 시름시름 앓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전 남편, 죽은 전 남편이, 이를 부득부득 깔고, 거기서 몸을 쑤시고 대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남편이 몸이 배겨나냐고, 시름시름 앓지, 응? 네, 꿈에도 보이고, 자다가도 눈앞에도 벌떡벌떡 보고, 일어나지, 남편? 놀래가지고? 네, 맞아요. 뭐 귀신이 있니, 없니 하면서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지? 이상한 게 보인다고도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 전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 가가지고 뭐 지금 기수님도 의사지만은 병원에서도 병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왔어요. 이거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셔라 네. 되나? 귀신은 무당이 쫓아내야지. 근데 그 죽은 남편도 얼마나 원 많고 한 많았으면은 그렇게 붙어 다니겠어? 자네 데리고 가려고 붙어 다니는 거야? 응? 꼴보기 싫은 거지? 안 그래도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꿈에 자꾸 보이고 보여서 뭐라 그래? 안고던 꿈 그런 꿈을 꾸니까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꿈에서 어떻게 생겼어? 남편이 눈 빨갛지 않아? 네? 그 원기 되려고 하는 거야? 그 원기, 원이 많으면 원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처리하기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구태여가지고 떼어내는 수밖에. 그러지 않으면 남편도 오래 못 가. 지금 남편도. 원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아, 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왜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뭐 한다고 왜 싫으면 싫다고 부모한테 얘기하지? 네. 처음서부터 사주도 안 맞는구만. 네, 맞아요. 궁합도 안 맞고. 둘다 의사면 뭐 하냐? 속궁합도 안 맞고. 그러니까 한 집에서도 남남처럼 생활하잖아. 남남처럼 생활하면 뭐해? 결국 이혼이지. 근데 문제는 죽은 남편이 기수를 엄청 사랑했어. 근데 이혼했어 봐. 남편이 얼마나 쇼크를 먹겠어. 그러니 허구한 날술 먹다가 병들어서 죽는 거야. 병이 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뭐해? 원하고 한 바퀴 더 남아? 아,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렇다고 새 결혼하면은 지금 남편이랑 행복할 줄 아냐고. 원기가 뻑하니 있는데. 너무 무섭고 겁나는데 어떡해요? 어디다가 얘기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저 밤에 두 마음속에 사람이, 있는 건데. 지금 남편이랑 두 사람이 밤에 자는 것도 힘들 거야, 아마. 내일 못 네. 자지? 네. 수면제 3알, 4알 먹어도 잠못잘 거다, 수면제 아마. 달고 살아요, 맞아요. 아이고, 어떡한다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이거는 다른 거 방법이 없고, 구태가지고, 뛰어내는 수밖에 없어. 천도시키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보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남편도 많이 건강해지고, 네, 저 살려고 왔어요, 진짜. 이번에 여기 안 왔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둘 다 병으로 쓰러져가지고, 어? 먹지도 못하고 알아눌 뻔했어, 둘 다. 어? 그게 뭐야?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다니, 병원에서 진, 다른 사람 진찰이나 하겠어? 어? 본인도 제대로 힘, 가누기도 힘든데? 안 그래도 지금 못 껴안고 있는 원기가 자네 전 남편이 눈은 시뻘개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으니까 빨리 붙여가지고 빨리 보냅시다. 그래야지 살아요. 그럼 안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남편이랑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안 그러면 남편 큰일 나. 그게 겁나요. 나 때문에 그럴까봐 그게 겁나요. 그 지금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잖아. 네, 몰라요. 어디다가 얘기도 못하고. 그럼 어디다가 얘기해? 그걸 믿기나 할 얘기냐고. 겪지 못하면. 응? 이게 어제 사람이 사는 거야? 귀신이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무튼 내 말대로 그렇게 하셔. 그러면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 남편도 괜찮아질 거야.